오늘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구원받은 공동체들의 찬양, 구원받은 공동체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공동체의 기도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우리 8절, 9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9절에 처음 보면 또 밤에, 네, 심판과 밤,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에 우리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모, 영어로 보면 desire of my heart입니다. 마음이, 마음의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 갈망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묻기 위해 나아가는 자세는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Desire of my heart. 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환란의 날에 영성은 더 빛나듯이 별은 밤에 더 빛납니다. 별이 빛나려면 어두운 밤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목마른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큰 지금의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며 오히려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환난 중에 믿는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말하듯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후반부에도 보면 어두움 때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환난의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무엇이냐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환난의 때에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더 바이블에서 배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마음을 주께 향하여 드렸던 기도입니다. 낯을 벽을 향하여. 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기에 왕궁에서 벽은 멀리 있는 것이었다. 벽을 보고 기도하려면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야 했다. 일어나서 한가진 벽을 향하여 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한 것이 그 간절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아멘. 네.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10절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한 것을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보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 어두움에 있으면 감사가 감사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은 더 나의 유익을 향해서 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심판의 손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이 심판의 손인데 그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영적 어둠, 영적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실력은 영적 위기의식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엎드려야겠다. 즉각 순종해야겠다.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의 영적인 이 위기의식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무슨 신실하심입니까?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이 앞에 올 수 있었고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고 호흡할 수 있었고 모두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 볼 때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3년 내내 강의를 들을 때 신학 교수 최응식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입에서 강의 시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헬라어 말인데 피스티스 투 크리스토라는 말이었습니다. 2년 동안 시험을 나왔습니다. 저번 학기에 나왔으니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또 내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것만 알면 된다. 피스티스 투 크리스토. 그러니까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죠. 투는 소유격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무엇이냐? 이것만 붙들어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넘어짐과 단점과 약한 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획하심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제 마음에 굉장한 신뢰가 두터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오늘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한 획도 빠뜨림 없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부분은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이 역사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 이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지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아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의 열성이 공동체에 어떻게 이루어졌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12절 15절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3절은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평강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두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만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주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핍박의 상황입니다. 핍박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어떠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성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남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남자분들은 이 아이폰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말할 때 갤럭시를 가지신 분들은 또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폰에 대한 프라이드가 저렇게 강한데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 자리에서 불교를 이야기하고 무슬림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아이폰에 대한 프라이드는 이렇게 큰데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드는 우리가 얼마나 클까? 이런 걸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실하심으로 이루십니다.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대적들을 멸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15절에 이 핍박 가운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열성은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길에서도 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자신, 성도들 그 자리에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확장시켜 나간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들 때다. 역사 중에 아마 지금이 제일 힘들 때일 것이다. 저는 자라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힘들 때다. 들어온 지가 지금 50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처한 지금이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힘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내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매일매일 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열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열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는 어떻게 담겨지는가 어떤 방법으로 담겨지는가 그것은 내가 먼저 오병이어의 보리떡 한 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고함 지르고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보리떡 한 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충성,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뜨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보리떡 하나가 되시고 오병이어의 생선 한 마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나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네, 16절부터 18절 말씀은 환난 중에 구하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의 아픔만큼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게 부르짖다는 것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헛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18절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부르짖었으나 그 산고 끝에도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한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지도 못했고 세계 거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 기도에 아픔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에서도 이 부르짖음이 헛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도 못했고 세계 거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바람을 낳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며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19절 말씀.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부활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울 것이다 라고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앞절이 의인의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바람을 낳았도다. 우리가 실패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시체들을 일어나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헛됨이 하나님의 헛됨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실패하였을지라도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자체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침울한 절망의 애가가 이제 내가 부활의 찬양으로 바뀌게 해주겠다. 새 생명을 부여할 것이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슬,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이슬은 생명력을 말합니다. 메마른 땅에 주어지는 생명. 이 생명력을 내가 줄 것이니 살아날 것이다. 메마른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 살리는 분은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언약 백성을 위한 주의 열성의 결정체입니다. 부활은 언약 백성을 향한 주의 열성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무엇을 기뻐하라? 다시 살아남을 기뻐하라. 부활을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그 부활이 오기 전에 20절, 나의 분노가 임할 것이다. 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너희들은 숨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때에 너희 집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로부터 너희들은 지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와 피해 있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분노가 지나기까지 너희들은 숨어 있어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나? 우리는 은밀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고 내 언약을 그대로 이룰 것이다. 너희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히 이 기도를 간절하게 나에게 부르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환난 날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는 우리 8절에 시작하는 말씀 그겁니다. 심판길에서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주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열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성은 우리의 믿음을 핍박 가운데도 지키게 하시는 분이며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인 보리 떡 한 덩이가 되고 자발적인 생선 한 마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열성은 우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기억하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과 너희가 연합하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신실하게 내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때에 심판의 길에 밤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고 핍박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넘어지나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돕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온 종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 그 마음의 기쁨의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옵기는 인생이 연약하여 내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기억하라.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열성을 기억하라.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열성으로 너희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부활과 연합할 것이니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기뻐하라. 너희들의 실패가 끝이 아니며 그 실패를 뒤집어 나의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유가 됨을 하나님 고백하며 그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행하려다 몇 번이나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오늘도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열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주의 열성이 있기에 주님 오늘도 그것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주를 의뢰하는 자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마다 주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갈망함으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성이 오늘도 나를 살리시니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붙듭니다. 아니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 내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놓여진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사옵니다. 하나님 내려놓은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오병이의 보리떡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따지기보다 주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보리떡 한 덩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나를 향하신 주의 열성이 나를 붙들기에 오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치하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한 덩이가 되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의 경험 으로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보리떡 한 덩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부서지겠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헌신이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나가 쪼개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한 획도 빠뜨리지 않고 이룰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순종으로 확장되어지고 더 크게 나아갈 것이며 심판의 때에, 어둠의 때에 더 크게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 살리는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을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풍성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나라를 향하신 주의 열성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순종이 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함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열성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